한국 예술계의 여배우 김영옥과 소년 가수 김다영 간의 의미 있는 만남은 인간애와 공유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불러일으켰다. 김영옥은 한국 영화계의 저력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그녀는 성공과 명성이 가득한 연예계에서 많은 해를 보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어느 날 우연히 김다연이라는 재능 있고 전망이 밝은 소년 가수를 만났다. 그러나 계산을 할 때 김영옥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김다연은 무난히 계산대로 가서 김영옥을 위해 계산을 해주었다. 이 우연한 사건은 김영옥의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일으켰다. 김다연은 예의 바르고 존경스러운 태도로 김영옥을 인사하고 도와주었다. 이 행동은 연예계의 동료 정신과 인간애의 표현이었다. 이후 김영옥은 김다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졌다. 그녀는 김다연을 동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주처럼 대우했다. 그녀는 김다연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 자주 지출비를 주고 그녀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의 결속력과 지원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간애와 배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김다연의 인간애 행동은 단순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내에서의 동료 정신과 공유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다. 특히 김다연과 같이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김영옥과 같은 우량한 선배에 대한 존경과 도움의 의지는 존경할 만한 성숙함과 인간애를 보여준다. 사회 전반에서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시대에서 이 이야기는 인간애와 공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전파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김영옥과 김다연이 유대감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 것은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인간애와 선의를 전파하도록 격려한다.